내일 또 와볼래? 아, 여기서 뭐 하는 것이야? 아니, 그게 이것이 흉구야가 길거리에서 소리를 하고 받은 것이란 말이야? 그렇단 게 꿈째를 받았다고. 손자, 네가 집안 제정신이야? 아버지. 암만 이것이 갖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오빠한테 그런 짓을 시켜. 오빠가 뭐 길거리 뭐 비렁뱅이 거지야? 내가 시킨 거 아니란 말이야. 아니면 중구가 혼자 그런 생각하는 애야? 암만 이쁜 딸이라도 그런 그 거짓부름 하면 못 쓰는 거야. 순자가 그런 거 아니다. 내가 혼자 그런 거다. 시끄럽단 게? 저 먹고 있어. 이거 도로 갖다 주고 올 텐게. 어? 아, 안 된다. 순자 거다. 이거 놓지 못해? 아, 돈 주고 사면 되지. 길거리에서 왜 그런 짓이여? 이제 바보 새끼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길거리에서 그 거지 새끼 할게. 자, 그 따위로 저 소린가 뭔가 하려거든. 다 전부 다 당장 때려쳐. 안 된다. 순자 거다. 순자 거다. 순자 울지 마라. 시끄러. 시방 내가 안 하게 생겼냐고. 아버지가 처라고 변했는데 나한테 한 번도 안 한 적 없는 아버지가 이깟 방울 땜시 화를 내는데 내가 어떻게 안 슬프냐고. 아버지 밉다. 난 네가 더 밉단 게 네가 그런 짓만 아니었어도 아버지는 나한테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여. 어쩌면 아버지 너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. 이거 하면 기분 좋아진다. 안 한단 게? 아버지 말대로 도로 갖다 주란 말이오. 정비공장 설립 타당성 조사는 잘 봤어요. 그대로 추진하자고. 저기 안 그래도 정비공장 설립에 부정적이던 이사들이 이 기사님 사고 처리로 재정적으로 더 무리가 될 것 같다는 사실을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할 것 같은데 이사의 승인이 쉽게 이루어질지 모르겠네요. 그래도 정비공장 설립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안 돼요. 지금 서울행 버스를 비롯해서 저들이 버스들 고장이 사흘이 멀다 하고 좀 난리인데 승객들 불만도 많고 승객들 다 빠져나간 다음에 공장을 세우면 뭐겠나. 하여튼 이 공장 설립에 부정적인 이사들 내가 다시 잘 만나서 설득을 해버리다. 아니, 그 왜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게 놔두라는 겨? 기껏 이사들 다 구워 삶아놨는데. 구워 삶아놓은 이사들은 더 결정적인 순간에 써먹으셔야죠. 저희 사장님이 정비공장 설립한다고 일을 더 벌려놔야 나중에 양상직께서 한방 치시기가 더 쉬워질 테니까요. 섣불리 방해 공작을 했다간 목적 달성도 못하고 저쪽에서 대비를 할 테니까 지금은 지가 시키는 대로 하시죠. 그래? 아니 뭐 그런 그러지 마. 그만 좀 참아가라 이 새끼야. 그만 좀 참아가. 온 것이랑 환장하고 씨. 그건 안 됩니다 사장님. 이 기사님을 다시 취직시키는 문제만은 사장님 뜻을 접어주세요. 글쎄 이 기사가 사고를 쳐서 우리가 막대한 손해를 본 건 나도 잘 알아. 하지만 사람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이야. 이 기사랑 나랑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 회사한테 이 기사 꼭 필요한 사람 아닌가? 저도 개인적으로는 누구보다 이 기사님과 다시 일했으면 싶죠. 하지만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 방침을 어기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람을 다시 받아들인다면 다른 기사들의 안전 불가증을 촉발시킬 수 있고 이사회의 반발도 거셀 것입니다. 특히 이사회에서는 승객들의 안전 때문에 정비공장 설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설득해왔는데
이 기사님을 받아들인다면 그런 설득 또한 무색해지는 거고요. 어, 시방 뭐라는 것이오? 손진서 사고친 이승대를 우리 회사에 취직시켜주라는 것이오? 예. 아, 왜? 그동안 저희 사장님은 인덕이 있고 인품이 훌륭하신 분으로 대방 양 사장님은 엔정머리도 없는 장사꾼으로 알려진 건 인정하시죠? 아, 그거야 안 보여. 어차피 전진역에까지 손에 넣고 이 바닥 최고의 버스 회사 수장이 되시려면 지금부터 덕을 쌓아 놓으셔야죠. 전진에서 토사구팽 해버린 이승대 씨를 대방에서 하여 같은 은혜로 거두었다. 그렇다면 양 사장님과 저희 사장님이 평판이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으니까요.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? 그렇게 될 수 있다면이야. 더구나 저희 사장님과 이승대 씨는 사돈직 아닌데 이 사돈인데도 나몰라라 하는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. 그만 좀 처먹으란 게 씨. 다 주워 처먹었네. 다 주워 처먹었어. 시방 뭐라고 하셨어요? 나더러 선생님 아버지를 만나라고요? 그래, 그래줘. 왜요? 그러지 않으면 나 선봐야 돼. 그 애인은 어쩌고요? 난 그 일 있고서 선생님 애인을 어떻게 봐야 하나 그게 제일로 걱정이었는데. 혜진이? 아유, 애인 아니라니까. 그냥 아버지 친한 친구 딸로 잘 따르는 동생일 뿐이야.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. 아, 그럼 넌 내가 너랑 그려놓고 다른 여자랑 선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니? 그거야. 근데 날 뭐라고 소개시킬 건데요? 어? 선생님 아버지한테 날 뭐라고 소개시킬 거냐고요.